안녕하십니까 코리아그로입니다. 지난번에 칼슘 연면시비의 필요성과 칼슘을 연면시비로 공급해야만 하는 경우를 알아봤었습니다. 하지만 관주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온기나 지온이 낮은 저온기 등 뿌리로 칼슘을 흡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주로 칼슘을 공급하면 부족한 칼슘 공급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칼슘은 네 번째로 많이 흡수해야 하는 성분이고 관주 시설이 되어 있는 포장은 일반 노지보다 훨씬 자람이 좋고 수확물이 많이 수확해야하기 때문에 토양의 칼슘 공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연면시비만으로는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관주로 칼슘 공급 시에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칼슘을 뿌리로 공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장만을 하기 전 퇴비보다 먼저 살포해야 하는 비료가 있는데요. 바로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칼슘을 공급하고 그리고 토양 수도까지 토양 개량을 위하여 정식 3개월 전 석회질 비료를 뿌려줍니다. 이때 토양 개량이 아닌 칼슘 공급이 목적이라면 정식 2주 전 정도에 살포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많으신 분들이 토양의 석회질 비료 살포를 간과하시거나 내 토양의 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석회질 비료를 생략하여 토양 산도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칼슘제를 연면 시비해도 칼슘의 결핍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토양의 산도를 반드시 체크하고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토양 속에서 칼슘 흡수가 불량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최근 객토한 포장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석회질 비료를 꾸준히 살포하신 경우 사실 토양에는 넘치도록 많은 칼슘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양에 칼슘이 많이 있음에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칼슘 흡수가 불량해지는데요. 토양의 수분이 적거나 많을 때나 아니면 고온기와 지온이 14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토양에서 칼슘을 흡수하기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때는 연면시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양에 질소인산가리가 들어있는 퇴비와 그리고 또 화학비료를 많이 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비, 웃거름으로또 질소가리 위주로 비료를 살포합니다. 이때 칼슘과의 기량작용이 크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가 불량해지고 그리고 인산, 황이 함유된 비료는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칼슘이 많이 있어도 칼슘결핍이 생기고 칼슘결핍으로 인한 생리장애나 병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관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칼슘을 관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슘을 관주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칼슘은 단독으로 관주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료와 혼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인산과 황이 함유된 비료와는 혼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합 관주용 비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인산과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과 혼용하여 간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산, 황이 들어있는 관주용 비료와 칼슘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침전물이 많이 형성되는데요. 바로 인산과 황, 그리고 칼슘이 결합하여 불용화된 침전물입니다. 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칼슘과 인산, 황의 흡수가 더 적어진다는 증거이고, 더불어 여각이나 점적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불용화 때문에 인산 황이 함유된 복합 비료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 어떠한 칼슘을 관주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관주를 하시는 게 먼저 사용하신 사종 복합 비료나 뒤에 사용하신 칼슘 관주 비료 두 가지 모두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산과 황이 함유된 복합 비료를 관주했다고 하면, 토양에는 각종 영양성분이 분포하게 되고 이를 물과 함께 흡수합니다. 근데 칼슘을 또 바로 간주하게 되면 칼슘은 인산 그리고 황과 불용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산, 황 그리고 칼슘 모두가 흡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 황이 함유된 비료를 간주하고 어느 정도 인산과 황을 식물이 충분히 흡수하고 난 후에 칼슘을 공급해야 인산, 황의 흡수요율은 물론 칼슘의 흡수요율을 증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와 가리만 함유된 NK 비료를 간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칼슘을 함께 혼용해도 침전이 생기거나 불용화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슘의 경우에는 질소, 가리와 기랑작용을 갖고 있는데 질소, 가리는 칼슘보다 흡수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칼슘이 충분히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소, 가리가 함유된 비료를 간주하시고 어느 정도 식물이 질소와 가리를 흡수하고 농도가 줄어든 후에 칼슘을 공급하시는 게 칼슘의 흡수력을 더욱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면 질소, 인산, 가리, 황이 들어있는 비료를 7일 간격으로 간주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 칼슘을 간주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7일 사이 중간에 칼슘을 간주하시는 게 복합 비료와 칼슘 비료 모두의 흡수 효율을 가장 증진시켜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질소, 인산, 가리, 황이 함유된 비료를 살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칼슘을 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양분의 불용화나 기랑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주용 칼슘이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양분 공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루트칼이 양분의 불용화나 효율적인 칼슘 관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인산이 12%, 황이 12.5%가 함유된 관주비로 100배에게 일반적인 칼슘제와 루트칼을 용해 해 보았습니다. 일반 칼슘제의 경우에는 인산과 황이 칼슘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뿌옇게 변하면서 용해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루트칼은 인산과 황이 함유된 관주 비료를 녹인에게도 칼슘이 반응하지 않고 깨끗하게 녹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루트칼에 있는 칼슘은 어, 킬레이트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반 칼슘과 달리 인산과 황의 결합을 억제하고 토양 속에서도 기랑작용을 최대한 억제시켜줄 수 있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일반 칼슘제와 달리 토양 속에서 좀더 흡수 효율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관주용 비료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